특집이죠. 제 1회 보물섬대 물고기 대결을 공연했었는데 아 제기랄 공연장이 삭제되버렸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본다. 물고기를 리벤지 특집입니다. 저희가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공연 때 관객분들을 이제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물고기 대결을 직접 이렇게 해봤는데 영상이 사라졌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재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또 영상을 다 봤잖아요. 공연 때 다 보고 리허설 할 때 다 봐가지고 저희 대신 웃음을 참아줄 대리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유튜브계 노라이 돌들입니다. 안녕 돌들입니다. 웃음 대리인으로 나왔는데 진짜로 웃음 참아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물고기 대결의 꽃 벌칙맨, 어떤 벌칙맨인가요? 어떤 벌칙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벌칙맨은 NBA에서 온 바스켓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NBA에서 온 MB입니다. 일단은 그럼 웃음을 잘 참는 사람을 좀 뽑아야 이겨야겠네. 네, 저희 각자의 웃음 대리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가위바위보 싸움 1등이 먼저 정하는 걸로 할까요? 아 좋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표정이 굳어있어요. 아까는 막 활기찼는데 난 진짜 웃음이 없는데 진짜 웃음 본 적이 없어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1등입니다. 제 대리는요? 김도영! 제가 알기로는 도영이 웃음 많은데. 저 어제 메이플 해킹당해서 기분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안 웃는 고지한 친구를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블리트 계속 방출해가지고 네 블리트를 방출했다고? 블리트가 뭐예요? 그럼 저는 저랑 비슷한 체형이 같은 게시네요. 블리트스! 베리! 이게 쌉싼 페이지랑 굴러온 페이지네. 베리! 베리! 저희 우유분기도 순서를 정해야 될 텐데 공연 때처럼 하죠. 제가 1번으로 공격하고 1번, 제가 2번, 2번을 하고 제가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고 김도혁이 웃으면 김동현이 벌칙, 오지환이 웃으면 강민석 씨 벌칙. 좋습니다. 아 맞네요. 자 100밀리 이제 드셨고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자 일단 제목 신입 역캠 헌사라고 돼 있죠. 아. 역캠이 아니라 너캠이요. 왜 역캠이에요? 보면 알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현석의 공격 시작합니다. 헤이. 잠깐만. 안녕하세요. 신인 역캠 현자입니다. 아,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왜 닉네임이 현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방송을 보면 현자 타임이 온다 그래서 현자예요. 뭐야? 육덕의 정석 현자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리액션 가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리액션 개발했거든요. 창문 닦기 댄스 아시죠? 창문 닦기 댄스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문 닦기 댄스라고 이번에 새로 개발했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리액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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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열심히 할게요. 안 웃으려고 하니까 너무 쉬워. 열심히 할게요. 아, 뭐야? 디라인 끝판왕 현자공주님. 감사합니다. 500개 선물. 새로운 리액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펑티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펑퍼지만 펑티모. 펑퍼지만 펑티모 리액션 바로 가겠습니다. 고양이송이 아니고 도야지송 들려드릴게요. 야 볼 것도 없는 거. 도야지 소리를 내봐 같이 펄 대겨보려 같이 펑티모 리액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현타 온다. 현타 와. 아 눈물 나. 아 현타 온다. 아 현타 와. 아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들다. 아 미치겠다. 아 눈물 나네. 아 잠깐만. 어머 회장님. 아이고 저희 방 회장님. 아이고 단추 터지겠네 님.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희 방 1000개 리액션은 지옥의 트월킹이에요. 바로 지옥의 트월킹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을 수 없어. 개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얼굴 보고 무섭다. 이게 그러니까. 우유가 있으면 한 3, 4배 정도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벌칙을 네. 받아야겠네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둘 중에 한 명만 받는 국집밥 어때요? 아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묵묵빵. 아 욕을 하면 어떻게 해. 아, 욕해가지고 이거 엔지 내려고 제가 당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벌칙맨 나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농구공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리는 거죠? 대가리에요? 몸통이 너무 좋은 NBA에서 오신 엠비님 벌칙 주세요. 주세요. 오. 경기장이다. 아니 몸통 말고 머리를 찢었네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MB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 공격 차례입니다. 아 그리고 깨알로 제가 우유 뽕기 대결에서 바탕화면을 우유로 바꿔놨어요. 아~ 지금 그렇게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버텨주세요. 자 저는 웃음이 없어요. 아 이제 메이플 해킹당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제 제목 영상은 강민석의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서 우유 썩은 내가 진동을 해. 강민석의 공격? 안녕하십니까. 보물섬의 강민석입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겠죠. 나는 갑자기 방구가 마렵다. 끼자. 자, 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럼 좀 더 심화를 해서 그런 말들도 실현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말인가. 화곡역 앞에서 여기 화곡역이 어디예요? 라고 시민분께 여쭤봤는데 그 시민분이 대답하시기를 소머리 국밥 아줌마 이야이야오. 자 이게 실현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됩니다.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죄송한데 화곡역이 어디인가요? 실패! 아, 문제죠.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화곡역이 어딘가요? 아, 여기 있잖아요, 양반아. 또 실패! 계속 노력하고 계속 수고하고 도전하다 보면 언젠간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민석아. 어, 어머님, 혹시 죄송한데 여기 화곡역이 어딘가요? 소머리 국밥 야요! 소머리 국밥 아줌마 야야! 아직까지 안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시 후에 웃음 폭탄이 터질 겁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오 뭐야 갑자기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오 오 아 그 할머님이 소머리 국밥 이야이야오 있는데 소머리 국밥 야 얘네 처음에 잘못했어. 다 웃어버리는데. 이번에는 뭐 깔끔하게 가위바위보로 뽀댈 거예요. 뭐 세 개 중 하나 내겠죠. 세 개 중 하나 뽀댈 거예요. 뭐 뭔가 내겠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이번 벌칙은 어떤 벌칙인가요 MB님? 이번 벌칙은 약간 신비주의 벌칙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눈 왜 감아. 눈 감으세요. 엎드려 뽀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세요. 뭔데? 눈뜨면 두 배예요. 눈뜨면 두 배 맞을 거예요.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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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이거 딱 나온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끼쳐. 예고로 하고 때리던 거야 이 양반아. 다음 마지막 영상 김동현 씨 영상으로 아, 넘어가시죠. 해줘. 자 마지막은 제 차례네요. 어 딱 됐습니다. 아니 순간에 정적이 웃겼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웃겼다. 준비하셨네요. 자 그럼 김동현의 마지막 영상 시작한다고. 우유뿜기 영상은 역시나 김 감독이었다네.
거기 정형외과죠? 저 강민석인데요. 어깨 넓히는 수술 되나요? 안 된다고요? 저 돈 많아요. 10억 줘도 안 된다고요? 하, 아,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태어나라고요? 아, 어이가 없네. 야, 나 강민석이야. 나 연예인이니까 적당히 하자. 어? 넌 뭘 쳐다봐. 연예인 처음 봐? 가서 청소나해. 근데 너 어깨가 좀 넓다. 어깨 좀 떼서 접어. 뒤지기 싫으면 난 어깨 좁은 곰복방 강민석. 보물섬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문석 분장한 강민석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은행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은행 업무 보러 왔는데요. 라고 할 줄 알았지? 제가 바로 그저께 출소한 전과 8번 강민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담요를 드릴 건데요. 이 담요에 3억 원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3억 원 대신 그쪽 번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통장 개설은? 안 됩니다. 정수기에서 물 한 컵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밖을 보니까 경찰이 포위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어디로? 감옥에요. 헤헤헤, 안녕하세요. 보물섬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쇼미 래퍼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비. 각고해이라 준비해. 맛있다. 다음은 넉살 성대모사 하기 전에 아이 배고프다. 난 넉살 말고 삼겹살이 좋아. 오겹살, 항정살, 넉살. 난 28살 돼지 이현석이지. 맛있다. 난 돼지 돼지 이현석.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잘 웃어. 이렇게 해서 저도 끝났고. 당신 안 웃는다. 아, 나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웃었어? 그만큼 보물섬이 웃기다. 아,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야. 기분 안 좋은데 재밌게 네. 해주셔서 주세요. 어, 해킹 당하셨는데 좀.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랑 저한테 안 찍어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지에 지에 목! 이렇게 되면 저 이거 다 맞는 거잖아. 다 웃고 별식 다 왔어. 벌칙맨 나와주세요. 이번 벌칙 뭐죠?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무슨 농구 선수가 따발총을 쏴요.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만 하세요. 한 사람만 돼. 이거 너무 맨바지인데? 그 정도면 뭐야 이거 맞잖아요. 200도로 봐. 빨리 여러분 이거 따발총인 거 아시죠? 아니 그거야. 아 너무 아파. 아니 이게 뭐야.